안녕하십니까. 도적에 미친 남자, 도적에 진심인 남자, 도미남 에이징 커브입니다. 이번 와우의 새 확장팩 내부 전쟁을 통해 복귀하였습니다. 용군단 3시즌까지 학원 공대를 운영했는데요. 제 학원 파티에 오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신규 확장팩 내부 전쟁에서 수레키 대장 시크란과의 전투 공략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3렘 수레키 대장 시크란입니다. 시크란과의 전투는 완전 단일 대상 전투로 패턴 자체는 단순합니다. 차원의 검 대상자가 4명 지정되고 대상에게 돌진합니다. 그리고 대상자 자리에 우주의 복제물이라는 환영이 생깁니다. 이후 척살 대상자가 해당 환영을 지우는 패턴의 반복입니다. 공대 공통 스킬과 탱커 연계 스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대 공통 스킬입니다. 첫 번째, 대상을 지정하고 돌진하는 차원의 검. 두 번째, 대상에게 레이저를 쏘는 척살. 세 번째, 주기적으로 바닥을 까는 화살의 비. 네 번째, 시크란의 기력이 100이 되면 시전하는 파괴의 휩쓸기가 있습니다. 차원의 검은 대상자를 지정하고 화살표 방향으로 돌진합니다. 일반 난이도에서는 대상자만 우주의 복제물이라는 환영을 남기고, 영웅 난이도부터는 차원의 검 돌진을 맞은 모든 대상자로부터 환영을 생성합니다. 이 환영은 다음 설명할 척살 대상자가 지워야 하기 때문에 일반, 영웅 난이도 모두 최대한 모여서 맞도록 합니다. 영웅 난이도에서는 경로상에 위치하지 않도록 대상자가 아닌 공대원은 신속히 지역을 이탈하도록 해야 우주의 복제물이 주는 공대 전체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척살은 차원의 검 시전 후 3명의 대상자를 지정하고 잠시 후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이때 레이저로 아까 남긴 환영을 없애야 합니다. 척살로 하나의 환영을 없앨 때마다 공대 전체에 피해를 주고 6초 동안 피해를 주는 디버프를 남깁니다. 이 디버프는 환영을 없앨 때마다 중첩이 되기 때문에 영웅 난이도의 경우 차원의 검 돌진을 4명이 아닌 그 이상 맞아 여러 개의 환영을 지울 경우 공대 전멸이 될 수 있거나 힐러에게 큰 부담을 주고 공략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환영이 터질 때는 밟으면 안 되는 우주의 잔류물이라는 바닥을 남깁니다. 이 바닥을 밟으면 치유량 감소 디버프를 받고, 밟은 사람은 일반 기준 초당 약 80만의 피해를 받습니다. 일반은 우주의 잔류물이 일정 시간 지나면 사라지지만 영혼과 신화 난이도에서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전장에 유지되어 공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전장이 점점 줄어듭니다. 또한 영웅 난이도에서 환영을 너무 많이 맞아 환영을 다 지우지 못한다면 시크란의 기력이 100에 도달했을 때 시전하는 파괴의 휩쓸기로 환영이 터지면서 공대 전체에 피해가 한 번에 들어와 전멸할 수 있습니다. 파괴의 휩쓸기는 모든 공대원에게 피해를 주는 스킬입니다. 이 스킬은 두 번의 차원의 검, 두 번의 척살을 보고 사용합니다. 주의사항으로 보스 반경 15m 이내에 있는 플레이어에게 20초 동안 받는 데미지 50% 증가라는 디버프를 남기기 때문에 이 패턴에선 보스로부터 15m 이상 떨어져 주세요. 탱커 연계 스킬입니다. 탱커는 대장의 속임수 동작이라는 스킬을 주시하여야 합니다. 대장의 속임수 동작은 노출을 두 번 시전하고 위상 달려들기로 총 세 번 스킬을 사용하는 콤보 스킬입니다. 오프탱커는 노출 두 번을 한 후 도발을 하여 위상 달려들기만 오프탱이 맞아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차원의 검 돌진 대상자는 사각형으로 진영을 잡아 환영을 생성합니다. 이러면 척살 레이저 대상자가 보이는 이미지처럼 한 번의 레이저로 두 개의 환영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 대상자는 공대 밖으로 이동해서 사각형을 그리고 서고 척살로 환영을 지우고 본진으로 복귀한다. 둘, 차원의 검 진행 방향에 대상자가 아닌 공대원은 진행 방향으로부터 신속히 이탈한다. 셋, 영웅 신화 난이도는 미리 척살의 검 대상자의 자리를 정해서 지정된 위치에 우주의 잔류물을 남길 수 있도록 한다. 넷, 화살의 비는 단순 바닥이므로 보고 피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레키 대장 시크란의 공략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